네,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이인철의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취업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자, 생각보다 많이 안 좋네요.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10월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42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1차 충격을 맞은 4월 이후에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고요. 8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이후 최장 기간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 대면 업종들이 부진합니다.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 내수 서비스업이 부진하고요. 또 여기에다 수출 중심의 제조업도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이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트레일러, 금속 가공 등에서 취업자 수가 줄다 보니까 감소폭이 한 달 전에 비해서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60대 이상에서만 이 재정 투입한 일자리만 효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 20, 30대가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줄고 있고요. 전 연령대에서 모두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은 3.7%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7%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역시 2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실업률도 가장 높았고 10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1년 전보다 42만 명 정도나 감소해서 지난 4월에 47만 명 정도 감소한 이후에 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러니까 월별 수치를 쭉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일자리라는 게 방역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네요, 보니까. 뭐 지난 그렇습니다. 3월, 4월, 그 3월 신천지 때 3, 4월 취업자 수 아주 대폭 줄었었고요. 그리고 이 9월, 10월에도 대폭 이 취업자 수가 줄었는데 이때 역시 광복절 집회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요. 또 그다음에 이제 집회와 관련된 이제 모임에서 많은 이제 확진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10월까지 그 영향이 미쳤고 이 11월부터는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내년에 물론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많이 달려 있겠습니다만 일자리 사정이 좀 나아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이제 내년도 뭐 성장률 전망치가 속속 발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데는 뭐 이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일자리 전망도 녹록치 않다라는 분석 보고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국책연구소 한국 KDI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년 일자리 충격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 보고서인데요. 내년 취업자 증가수가 KDI는 월 평균 1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9월 전망치보다도 5만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일자리 회복이 더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인데요. 최근에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죠. 따라서 당초 예상보다도 영향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KDI는 내년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는데요. 올해는 성장률 전망치 마이너스 1.1%를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9월에 제시했던 3.5%보다도 0.4%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3.1%로 낮췄는데 물론 뭐 중요한 변수는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돼 있습니다. 백신이 얼마나 보급이 되고 이제 빠르게 이제 회복세가 나타날지 여부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지금 뭐 일부 제약사,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백신 개발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백신과 치료제 광범위한 보급은 내년 말쯤이나 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KDI 분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화이자에서 개발 소식이 이번 주에 이제 전해지면서 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증시가 좀 들썩들썩했는데 근데 이거 좀 알아보니까 화이자 발표가에 또 그렇게 신뢰가 가지가 않네요. 이 백신이. 그러니까 뭐 90% 효과가 있다고는 했지만 알고 보면 또 썩 이렇게 와닿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또 연구진 발표가 아니라 그 회사 측 발표였다면서요. 그리고 네, 또 그런 뭐 발표에 대한 뭐 신뢰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그
백신과 관련된 조단위의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는 건 예. 이게 다국적 기업들이 자기 자본에 의해서 혹은 이미 이제 먼저 개발비를 또 지급받고 있는 유럽이나 그리고 선진국들이 다 독점적으로 개발된 이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화이자 이외에도 뭐 길리어드사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예. 아직 이제 우리까지 차례는 안 오고 있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참 걱정입니다. 자, 또 하나 걱정이 이제 그 우리 전세 시장 이 걱정도 참 많이 되는데 세입자들.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까주는 이 착한 임대인에게 내년 6월까지는 또 연장을 했네요. 연장해서 그렇습니다. 6월까지 이제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아,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여 소상공인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대료를 깎아주게 되면 깎아진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세, 법인세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아, 정부가 일단 이 제도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임대를 이날 임대인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도 확대가 되는데요. 금융회사를 통해서 임대료 깎아준 건물주를 위해서 1인당 최대 3년 이내 3천만 원 안대로 이자율 3% 이하로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아, 예. 또한 그올 10월 말 기준 한 6천여 명의 임대인이 4만 3천여 개 점포 임대를 깎아준 것으로 정부는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6개월 정도 세제 혜택을 연장하게 되면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 이제 확산되기를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예, 착한 임대인 운동 꼭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내년부터는 공공 분양 특별 공급 입주 요건이 완화된다는 소식인데, 뭐 소득 요건이 좀 완화된다는 소식은 그 진작에 좀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거의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되겠다라는 말인데요. 네. 이 공공분양 특별공급이라는 게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들, 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반 청약자들과 달리 따로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배정된 물량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득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그림의 떡이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 소득 요건을 많이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완화, 예. 이번 개정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는 120%인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소득 요건은 130%와 140% 이하로 각각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소득이? 일단 세전소득 기준 3인 이하 가구라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30%가 월한 722만 원, 맞벌이라면 140%가 월 778만 원이기 때문에 이를 예. 연봉으로 환산하게 되면 8,600만 원과 9,360만 원가량이기 때문에 예. 한마디로 부부 합산 연봉 1억 원 수준까지 돼도 그렇네요.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서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 요건 100% 이하인 사람들한테 우선 공급하고요. 나머지 30%를 우선 공급에서 탈락하신 분들과 함께 완화된 소득 요건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예, 좀 하루빨리 공공 분양이 좀 많이 좀 쏟아져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자, 이 옵티머스 펀드, 라인 펀드 참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라인 펀드가 이게 작년 거였죠? 1조 4천억 원 규모였고, 올해 이제 옵티머스 펀드 5천억 원 규모의 문제가 된그 펀드인데. 자, 이 그런데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자산실사 결과 예상 회수율이 최대 15%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발표가 있는데 그러면 1억 투자한 사람은 최대 1,500만 원 정도만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금융감독원이 이제 3일 회계법원의 실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된 5,146억 원은 대부분 원래 투자하기로 약정된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부실 기업이거나 아니면 사실상 그렇죠. 옵티머스가 소유하고 있는 이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 회사의 대부분의 투자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타기에 가깝다는 얘긴데요. 예. 어쨌든 짜 원금 5,146억 원 가운데 회수 가능한 금액을 따져봤더니 잘하면 한 783억 원 수준이고요. 최악의 경우 401억 원 정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자, 금융당국은 이 돈은 이 옵티머스 일당이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죠. 뭐 상당 부분 이 판매사들 내지는 이제 투자 운용사, 자산 운용사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투자 원금의 80에서 90%의 돈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얼마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어제가 이제 11월 11일 중국에서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광군절 행사가 있었는데 이 광군절 이 매출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업체 이 알리바바가 2009년 독신자를 겨냥해 만든 광군제 올해는 83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입니다. 예. 알리바바는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자사의 여러 플랫폼에서 총 4,982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83조 8천억 원 상당인데요. 네. 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규모에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던 이 주택, 아파트 80만 채, 자동차 20만 채의 판매 거래액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아, 그리고 예. 지난해 하루 거래액이 45조 7천억 원인데요. 거의 두 배 가까이 크게 넘어섰는데 예. 물론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경우에는 하루 실적이 아니라 올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1차 예. 판매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축제 예. 기간이 하루에서 이제 사흘 더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총 나흘 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미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이 할인 행사로 자리매김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가 본격적인 회복 추세에 접어들면서 특히나 중국판 이 보복 소비, 예. 온라인 소비 성향이 더 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뭐 그렇게도 분석할 수도 있겠고 작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매출이 늘어났긴 했지만 판매일이 네 배로 늘어난 거니까 예. 또 알고 보면 또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